펜도르를 이어나다! 오늘도 펜도르 대륙으로 돌아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요. 펜도르 왕국에서 이제 제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쇠봉이의 모험 80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쇠봉, 우린 현재 포인트부로 갚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빛단계 순찰자들과 오랜만에 좀 교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사단의 나이트 커맨더거든요. 이걸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 총사령관 뭐 이런 건가? 기사단의 순찰관입니다. 기사단은 현재 지부가 샌더폴이라고 있는 북부에 눈 내리는 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은 은비단계 순찰자가 유일하게 놀도르랑 교류를 하면서 그들에게 궁수를 직접 배운 인간 집단이거든요. 성덕들입니다, 여기가. 근데 위치는 사실 놀도르에서 제일 멀어요. 그죠? 다른 도시들과 놀도르가 있는 라리아 숲과 비교해보면은 우리도 처음에는 놀도르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그 엄청난 궁술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세봉이는 활덕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 드샤르 유목민족의 아들입니다.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승계는 실패. 아니다, 아버지가 족장이 아니지. 아버지가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우린 족장의 손자. 아버지께서는 족장 승계 실패하시고 망명을 떠나셨기 때문에 세봉이는 여기서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단이 그 자투들과 약간 라이벌 관계인데, 그게 왜냐면요, 사실 이 라리아 숲에 놀도르들이 이쪽 동방의 평야지대에서 활약하는 자투 이목민족이랑 라이벌이거든. 좀 이렇게 반목 관계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라리아 숲을 경계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약탈하고 침공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도르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은비단계 순찰자들이 자투를 처리해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자투와 숲도적단 몇몇을, 숲도적단들도 이제 숲을 괴롭히는 애들, 자투족 부대도 놀도르를 괴롭히는 애들, 이래갖고 걔네들이랑 싸우라는 퀘스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했고, 이 점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700점 어치만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45,352점 어치를. 뭐, 그 친구 손 좀 봐주시죠? 했더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900% 초과 달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퀘스트 완료 보고를 받고요. 놀도르랑은 참 관계가 안타깝게 됐어요. 아, 우리가 원래는 경외하고 선망하던 집단이었는데 좀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들을 보시면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한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쇠봉이는 더 이상 노출광이 아니게 됐습니다. 강제로 옷이 입혀졌어요. 옷 벗고 다니고 싶은데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벗을 옷이 없습니다. 우리 프로틴 쉐이크 듬뿍 마신 그 옷이 찌찌가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가빠를 놀도르들한테 뺏겼어요. 참교육 당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거 없이 이번에는 쇠봉이가 흑화됐습니다. 흑백화됐어요. 그래갖고 가운데가 시커매진 제국의 그 건담에 나올 것 같은 복장으로 놀도르와의 리벤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우리가 382 정도, 이 정도 갖고 있구나. 이 병력을요, 이 병력 지금 주력됐나? 약간 우리가 좀 키워야 되는 병력들이에요.
그죠? 레벨 40, 레벨 20,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병력들을 훌륭하게 제일 빨리 키우는 방법은 사실 그겁니다. 그 동료들을 많이 되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뒤따르는 영주들 머릿수가 굉장히 많은데 후기문란 죄로 뺏김. 잘 돌아오셨습니다, 여행자여. 일단은 부하들 레벨업을 최대한 시키고, 요런 레벨 10 이런 애들, 우리 영웅들 원래 라인업이 없으면은 하룻밤만에 막 40명씩 레벨업하고 막 이러는 건데. 안타까워요. 롤랑경! 돌아와서 반갑네. 우리 일단 조금 이런 흩어진, 전국에 흩어진 영웅들을 되찾는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밥도 먹이고 이제 부대원들이 많으니까 밥도 사 먹이고 레인은 이렇게 됐고 레이븐스턴에도 한번 가볼게요. 쭉 가서 우리의 영주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모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뉴스예요. 소문도 10디나르씩 주고 듣고 카베라 있다. 카베라도 돌아와서 반갑네, 친구. 그래서 카베라도 받아요. 녹슨 펜도르 대검. 녹슬었구만. 여기 온 김에 투기장에서 푼돈이나 벌고 갑시다. 우리들 밥 사주려면은. 나이스. 오케이. 체인버링이 나왔어. 대검을 들고. 차. 우리 500원이라도 벌어야 돼요. 온, 이 왕이 행차하는 도시에는 온 동네의 처녀 총각들은 다 차출해서 강제로 종합격투기 대회를 엽니다, 우리는. 역시 성군. 입장료는 1인당 16만원씩. 역시 성군이다. 차. 오케이. 지금 한 200원은 확보한 것 같은데. 오케이. 첫 한타에 그냥 깔끔하게 우리 분노의 세봉이 한타에. 타이밍이 좀 무너져도 당황하지 않고 가드하고 딱. 가드는 그냥 공격 들어오시는 공격이 들어오는 그 방향을 보시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아니면은 그냥 자동 가드로 옵션 가서 키고 하세요. 쉽게 좋았어. 5명 남았고요. 얍. 아하, 좋았다. 2000디나르, 주먹이 온다. 쇠봉. 축하해, 챔피언. 가볍게 여기서, 국민들을 후드려 패고, 왕 앞에서 이제 다, 우리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왕이 앞에 지나가면은, 알아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쓰러지라고. 그래갖고, 오늘도 성공적으로, 국민들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에 성공을 하고, 그걸로 우리 병사들 먹일 치즈, 소세지 뭐 이런 거나 조금 양배추도 먹여야 돼. 애들 비타민 실조 걸릴라. 그렇게 하고 좋아. 얼음 심장 군다르 다시 돌아왔고. 샌더폴에도 누가 있을라나? 샌더폴에는 어차피 이 퀘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러 가야 되거든요. 갑시다. 와, 우리 영주들 이제야 합류하는구만. 이제야. 아까 다 모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번에 다 모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불평하진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준 게 어디야. 나는 평생 나쌩 까는 줄 알았어. 내가 왕인데.
자, 롤랑경 돌아왔으니까 제일 위로 올려주고 까베라도 올려주고 까베라도 쭉 올라가고 이쪽에 아 얘네 딱 잡아갖고 저기 포로도 먹어야 되는데 아 좋아요 우리 처남 오더와케르도 229명의 병력을 이끌고 왔고 와 이거 점점 이제야 조금 병력이 모이네 그때는 진짜 더럽게 안 보이더니 아 여기 이교도 군대가 있어요 아 하필 아나 진짜 하필 나 여기 그냥 지나가려는데 이교도 군대가 있습니다 아 아, 나 우리 애들 아직 덜 키웠는데 이대로 붙으면은 녹아요. 아, 얘네 조금 스폰된 지 얼마 안된 애들인가 보네. 포로도 73명밖에 없고 이런 애들이랑 싸우면 손해입니다. 얘네가 한 포로가 몇백 명 정도 되면은 그때는 제가 싸워볼 만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기면은 그 포로들을 다 구출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손해예요. 아, 우리 돈 열심히 벌어봤자 또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을 수리하는 데돈다 나가고요. 병력은 우리가 더 많은데 손해입니다. 어? 국정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탈베르 마을에서 펜도르 왕국의 영주로부터 혹사당하여 왕 울리게에게 보호를 탄원했고 겉으로 보기엔 작은 사고이지만 살레온 왕국은 크게 격노했습니다. 펜도르 왕국에서 전쟁을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거 국경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탈베르 마을에서 주민들이 펜도르 왕국의 영주로부터 혹사를 당했다고 살레온의 왕 울리기에게 보호를 탄원한 거예요. 살레온 왕국이 마을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곳곳에 나돌고 있는데 이거 살레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기 위해서 특작을 한게 아닌가? 작업을 한게 아닌가? 우리 영주가 사람들을, 주민들을 혹사시켰을 리가 없다. 탈베르 마을이 어디지? 탈베르 마을, 여기. 여기는 심지어 제 직할이에요. 우리 쇠봉이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을에 혹사를 했을 리가 없다. 이거는 분명 살레온에서 누군가 작업을 한 거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 뭐야 36대 부족 전사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이거 지금 살레온이 전쟁각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영주들 이제 조금 모이니까 전쟁 나면 싸울만 합니다 지금 살레온이 영주들이 사실 엄청 많긴 한데 얘네가 왜 이렇게 나대냐면요 우리가 거의 진짜 힘들게 다 잡아놓고 이제 막타만 치면 되는 놀도르 군대를 살레온이 쓱 먹었어요 그래갖고 걔네가 한 1800명 정도의 포로를 그냥 꿀꺽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병력이 지금 진짜로 저번에 봤을 때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면 4000명 넘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자, 그 사이 주급일이 와서 1300디나리를 잃고 다행히 적자는 아니네요. 그렇게 됐고 저기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퀘스트부터 완료해놓고 마무리 짓고 중부전선으로 향해야겠습니다. 틈을 안 주는구만. 우리 놀도르한테 리벤지 해야 되는데. 샌더폴에 저 이교도 군대가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최대한 피해 가려고요. 일부러 지금 돌 아야야야야야야야 이교도 군대가 나대고 있으므로 박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좋아. 우리 이바누스 오는 데까지만 내가 참는다. 이바누스 들어올 때까지만 참는다. 아, 지금 우리 영주들 겨우 다 모였는데 이거 싸우면은 다또 부상 입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교도의 군대. 내가 이바누스 올 때까지만 참는다. 이바누스가 와야 돼요. 이바누스가 와야 돼. 우리 영주들 안 도망가죠. 하, 자신 있거든. 자, 이교도 군대.
아유, 이거, 실수했다. 실수했다. 이 전투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클로비스랑.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류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구경만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딱 봐주고. 크, 그렇지. 야, 우리, 나 빼고도 1480명.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싸워보겠어. 야, 그래서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측 1820명의 군대로. 이교도 군단, 안 되겠습니다. 얘네 알짱거려갖고,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했는데,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여. 안녕하십니까. 채팅을 지금 봤네요. 얘네를. 아, 얘네 싸워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워야겠습니다. 안 되겠어. 돌격! 우리 애들 경험치나 겁나 싸워줄 기회로 삼아야지. 자, 전군! 우리, 퇴각이 아니라, 퇴각이 아니라, 오랜만에 이거 해갖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펜도르 왕국 기본진을 짜라. 우리 펜도르 왕국 기본진을 짜야 되는데, 아 잠깐, 기병들, 아 퇴각 명령 제가 잘못 눌러갖고요. 다 명령도 무시하고 퇴각하고 있네. 두 번째 맵에서 그냥 싸웁시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잘볼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에 잠깐만 세팅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쪽 채팅은 보고 있었는데 트위치 쪽 채팅을 못 보고 있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채시는 트위치 쪽, 유튜브 쪽 채팅을 다볼수 있게 제가 화면을 셋업을 했고요. 자, 이제 적들이 어디서 올까요? 대충 이쪽 방향에서 올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 받아쳐줍시다. 여기 마침 좋은 쓸만한 언덕인데 애들이 일로 올라갈 수 있나? 저리로 가봐라. 아, 우리 파이어즈베인 광전사가 있어. 하, 울프보드의 후예가 있군. 나는 비록 초레어 찌찌가빠를 잊어버렸지만 저들이 잘 싸워주기를. 우리 애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궁병은 그 위에 이쯤에 요렇게 해놓고 기병 애들은 10보 전진도 해서 마을의 벽을 깔아야겠습니다. 됐다. 여기라면은 얘네 지금 악마 군단, 아, 밀려오고 있어요. 얘네 악마 군단에 있는 악마 있잖아요. 아쿠마. 아쿠마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 사격 시작했거든요. 아, 나도 이거. 아, 잠깐만. 우리 이 말이 지금 경사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퇴각각을 잡아야 되는데. 퇴각각 잡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쿠마를 제가 최대한 커트를 해줘야 돼요. 아쿠마 저거. 아우, 저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쟤네를 제가 직접 커트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애들이 죽어요. 얘네 체력이 한 180인가 막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초사기입니다. 얘네가 11명이 있었는데 얘네를 최대한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자, 교통체증 유발됐고요. 여기 민족의 영산이다. 니들은 죽었다. 나이스. 저기 아쿠마 지금 아쿠마 화살 나이스. 아쿠마가 이렇게 쉽게 잡혀주나요? 원래 진짜 개어려운데 아쿠마. 또 어딨어? 또 저기서 꿀 빨고 있는 아쿠마 저거. 아 우리 전선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선이 밀리고 있어요. 아쿠마 이거 맞아도 안 죽어. 안 죽어 얘는. 아쿠마. 오케이. 아쿠마 또 잡았고. 야, 네오스와라. 좋아. 잘 받고 있다. 아쿠마 다 잡았나? 아쿠마가 11마리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아쿠마 역시 우리 화살삐는 어쩔 수가 없구만. 그렇지, 화살삐 대서사시. 여기 또 아쿠마 있다.
화살 몇 발을 맞아야 주는 거야 얘네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화살비 그렇게 많고. 아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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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쿠마 잡았고. 자 우리 저기 아쿠마 또 한 마리 또 잡혔고. 나이스 좋아요. 나쿠마가 아쿠마가 살고 있는 게 이 지옥의 돌격마 네더월드 차저를 타거든요. 저 말도 어마무시하고요. 오 이거 약간 우리 퇴각 안하고 요 맵에서 승부 봐도 될 듯요? 악마가 아직 또 우리 애를 잡았다는데 아쿠마가 어디서 살아있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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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아, 여깄네. 무쌍 찍고 있네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제가 잡았어요. 경험치 보세요. 경험치 한 명 잡았는데 735나 줍니다. 이거 그냥 경험치 셔틀이에요. 좋아요. 적들이 약간 저쪽에서 오니까 우리 애들을 이제 포지션을 약간만 비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병대 1위로 오라고. 이거 그대로 밀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잡아버렸네 악마군단. 근데 저기 이교도 하수인들이 많아갖고요 걔네가 어차피 오긴 올 거거든요. 우리 악마의 말 한번 타볼까. 아 승마술 점수가 모자라요. 내 승마술이 7인데도 못타? 야 도대체 악마의 돌격마를 타려면은. 아 맞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저기 네더월드 차저 이 지옥의 돌격만 탈 수 있는데 요거 데몬 차저 이 악마의 돌격마는 이거는 안됩니다. 저건 더 어마어마하고. 내 원래 말이 레이번스톤 군마가 저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제국의 암흑빛 종마라도 타고. 말들이 느리느리 다니고 있습니다. 얘네 잘하면은 저기 1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화살이 다 떨어져갖고 좀 빈손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문제긴 합니다. 진을 잘 짜서 이용하면은 지형을 이용하면은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저렇게 석궁 쏘는 애들 저 꿀빠는 애들은 직접 컷해주시고. 제국 뭐 아니 뭐야 제국이란다. 이교도 군단 이거 뭐 별거 아니구만. 별거 없어요 그죠? 나이스 얘네 주력 이제 200명 초반에 200을 커트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상자가 다 합쳐도 50명을 안 넘어요. 헤헤 별거 아니구만.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아 우리들이 근데 화살이 다 떨어져갖고 이런 짠손을 맞고 있네. 쟤네 남은 애들은 다 저기 악마 추종자들만 남은 것 같거든요. 이교도 하수인들 레벨 15짜리 돌격 우리 애들 그냥 다 집어넣읍시다. 얘네 어차피 저 멀리서 석궁 쏘느라 우리가 화살이 다 떨어져갖고 우리가 얘네를 커트를 하진 못하지만 그냥 돌격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얘네 정도에 얘네 그냥 저기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이교도 악마 숭배의 평신도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맞았는데 막 3회 피해 9회 피해 하면서 간지러운 거 무엇. 돌격하라. 기병대 최대한 말에 올라타고. 아이고 쓰러졌네. 레이번스턴 복용. 보병들도 가급적 주변에서 집어 탈 수 있는 말을 타거라 명령을 내려줍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파워당당하게 악마 숭배자들을 쓸어주면 되겠어요. 아 얘네 말 타려고 이제 뒤로 빠지네. 악마 숭배자들이 왜 문제인가? 그냥 이교도 분들은 괜찮아요. 그건 종교의 자유. 근데 악마 숭배자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악마를 소환해버렸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너무 흑마술에 심취해갖고 실제로 악마를 불러버렸어요 이 세계에. 그 악마는 순수 악이기 때문에 뭐 종교의 자유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순수 악이야 그건. 대놓고 뭐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걔네는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람들 찢어버리고 심장 먹고. 요거는 해충급입니다. 악마들은. 그리고 요분들한테도 참교육을 이렇게 해줘야 다음에 또 악마를 숭배하는 일이 없겠죠? 쉽구만. 악마 숭배자들은 쉽구만. 놀도로에 비하면 간질간질하구만 이것들은. 좌. 도끼가 짧지만 스윙은 들어간다는. 야. 좌. 밀어주고. 자, 또 어디? 또 이만큼 또 이교도 하수인들.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내 포로가 되라. 포로로 권고하는 커맨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없습니다. 야. 언덕 위에서 나오는 것도 다 이교도 하수인이야. 오케이, 쟤네 병력이 이제 다 저런 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 내가 우리 아군의 말을 써버렸네. 얍. 어, 저기 꽤 쓸만한 녀석이 하나 보이는데. 내놈, 내놈의 등짝을 보자. 조금 세 보이는 애가 있어갖고 미리 커트해줬고. 아, 우리 이제 언덕이네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 하지만 쟤네들이 우리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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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언덕. 아유 언덕 불편해. 내려야지. 언덕은 불편하니까 직접 내려서 보병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야, 대박. 오, 어, 낙태. 오, 낙태 받을. 낙태 받는 법. 받을 뻔. 안녕하십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요. 야. 야. 우리는 우리 군대가 진군을 하는데 악마 이교도 숭배자들이 종교의 자유는 제가 허락해주는데 실제로 악마를 소환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척결을 일단 해줘야겠고요. 야! 빨리빨리 가자. 오케이, 저쪽은 됐고 이제 나머지 잡병들만 지금 남아갖고 거의 우리한테 지금 기스를 못 내고. 나 뭔가 맞은 것 같은데 0 데미지 받는 거 무엇? 우리 이분들이 왜 악마를 숭배하겠습니까? 잘 살았으면 악마 숭배 안 했겠죠. 다 이렇게 지금 허접하니까 살기 힘들어갖고 악마 숭배로 죽었나.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 자, 오랜만에 야전에서 터지게 보병으로 싸워보는 거. 요렇게 막 뭉쳐서 싸울 때 그때 저기 할버드 계열, 포람 계열 무기가 있는 게 중요해요. 포람 계열 무기는 오버헤드 스윙을 하면은 아군의 어깨 너머로 적들을 내려친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메카닉 중에 하나인데 좀 숨겨진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모르셔갖고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를 쓰면 상당히 유용하지만 지금은 도끼임으로 그건 안되고. 야, 이쪽이 이제 적들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정리 잘 해주고. 야, 야, 보병왕 왕이 직접 이렇게 최전방에 나서서 손에 피를 묻힌 게 얼마나 많다. 어? 저 용의 아름경자인데 저건? 저건 제가 일부러 커트해줘야 되고. 얘쪽 튼튼해 보이는 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깼다 미리미리 제거를 해줘야지 우리 애들이 덜 죽겠죠? 아, 저 돌 던지는 농민은 참아. 저 돌 던지는 농민은 참아. 야, 다 밀었습니다. 이것이 흑화된 쇠봉이. 오로지 놀도르에 대한 처절한 복수심만으로 일단은
놀도르 빠들로 가득 찬 이 은빛 안개 순찰자들의 정신머리를 바꿔놔야겠어요. 놀도르는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우리의 주적은 놀도르다. 헌법으로 제정해야겠어. 모든 청년들을 강제로 군입대시키고 이 주적은 누군지 교육을 철저히 세뇌시켜야겠습니다. 우리 주적은 살레온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닌 놀도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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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교도 군단. 야, 뭐 우리 총 사상자 100명도 안 넘어요. 적들은 전멸. 좋았다. 가신 클로비스. 자, 이제 우리 전리품을 가져가 볼까요? 그려, 오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겠죠. 아, 역시 매정한 녀석이구만. 교활한 분이구만. 교활한 분이라서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하들 조금이라도 피 흘린 거 걱정은 안 해주고. 자, 우리 전리품을 가져가 볼까요? 좋았어. 전리품이 많은 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로비스 뺨은 때리지 말도록 하고 이교도 경전 두 개에다가 아 저기 저 데몬 차저나 네더월드 차저 그런 고급 말 얻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얻지를 못했어요. 까비. 그 다음에 포로포로포로 구출 싹 해주고 구출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쪽 애들이 부상을 덜 당해서 영주들이 도망가진 않겠네요. 그리고 우리 애들 살아남은 애들은 레벨업 뻣뻣 시켜주시면 되겠죠. 쉽죠? 자, 그리고 살레온이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빨리 또 이동합시다. 아, 나 병력 너무 많아졌는데. 얼음심장 군다르 가신 가이볼드. 얼음심장 군다르한테 좀 줄까? 일단 샌더폴로 들어갑시다. 선술집 들어가서 일단은 동료 있나 보고요. 아, 좋아요. 율리아 돌아서 반갑네 친구. 아, 여기 다 모여있었구만. 율리아도 있고요. 레인경도 샌더폴에 있었고 알리스테어경도 샌더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레살다이랑까지 여기 다 있었구만. 살아있었는지 죽었었는지 모르겠군요. 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쿠스 귀족 청년까지. 좋았어, 좋았어. 세 명이 318디나르면 거저야. 쟤네를 키워서 모험자들을 다시 키워내야 돼요. 나이스. 여기 다 있었구만. 여기 오길 잘했다. 그리고 여기 4000디나르 정도 상인이 돈이 있는데 그것도 쓱 벌어갑시다. 이교도 경전은 조금 내비두고 사냥마는 일단 진말이 부족하니까 진말로 쓰고 금괴 다 팔아도 이거밖에 안 되네. 와, 결사대 황금 중장갑 두꺼운 버전으로 떴다. 저도 한 벌이 있긴 있습니다. 두껍진 않지만. 그 다음에 성으로 가요. 성으로 가서 저기 은빛 안개 순찰자 퀘스트 완료한 거 우리 900% 초과 달성한 거 결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가서 반갑습니다. 순찰관 노출광 태조세봉이 우리의 영예로운 기사단을 맞이하는 것은 항상 기쁜 일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청구하려던 현상금이 있습니다. 멋진 작품이군 노출광 태조 세봉이. 펜도르에는 아직 우리의 경쟁자가 모두 사라지진 않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사단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은빛단계 순찰자 계급포인트 30포인트 얻었고 관계 올라갔고 돈 안 받았네. 보통 돈이랑 추가 병력 줄 때도 있는데 저렇게 초과 달성하면 아무도 안 줬네요. 아이, 짜구만 이분들이. 자, 율리아랑 레인경 올라왔으니까 쭉 부대 최상위로 올리고요. 쭉 올리고 우리 영웅들은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나으니까요. 광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아쉽게도 요거는 단축키가 없는 걸로.
에셀 다이런도 쭉 올라가야 돼. 쭉. 레스가 우리 최고 에이스니까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은비 단계 순찰 때 기사단의 순찰관으로서 지금 계급 포인트가 251이 됐어요. 250이 넘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돌일. 토너먼트는 아직도 발론브레인가? 아, 살레온에 가서 토너먼트를 기사단을 대표해서 우승해달라고 하는데 요거는 할만해요. 살레온은 기병도시잖아요. 기병 나온다. 요거 우리 기사단에서 챔피언이 나온 걸 자랑해야 할 겁니다 하면서 기사단의 이름으로 토너먼트 참여를 받고 좋아, 요거를 합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음식을 사가야 되는데 여긴 음식이 없네. 철이 되게 싸다. 이 철 135디나르면은 되게 싼 거거든요. 여기서 사다가 딴 데 가서 팔기만 해도 이득 보는데, 이 철이 이 가격이면. 요거 세 개만 사다가 옆 도시에 가서 팔아야겠다. 우리 애들 밥값 벌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영웅들이 지금 쫙 돌아왔어요. 아, 샌드폴에 다 모여있었네 다행히. 야빅솔름으로 가봅시다. 아, 아놀드스 592명짜리 오고. 하, 좋았어. 우리 병력 너무 많으니까요. 요거를 누구한테 나눠줄까? 마문이한테 주겠습니다. 마문이한테 레인저들도 좀 주고 좀 많이 줘야지. 성장 다 끝난 궁병들. 성장 다 끝난 애들이 더 없나? 우리가 아직은 더 키워야겠네요. 아, 너무 신병을 주기는 좀 그래요. 뭐 좀 알찬 병력을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빅솔룸을... 오! 반스케리의 적단이 1254명이나 포로를 붙잡고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요거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쿠알리스 룬 주는 애들은 다 어디 가고 안 보이고 어디 이런 영양가 없는 중립 영웅들만 나대고 있냐. 얘네들은 사실 싸워봤자 이득 볼 게 없거든요. 얘네 뭐 이렇게 루팅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 그래도 한번 철인 해줘야겠죠? 자, 중간에 게임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요.